미안합니다. 아, 저 계속 마실라는데 아, 저 뭐니? 다 찍는 분이 Thank you.
이 술 마지마. 네. 제대로 제치해가지고. 저번에. 아, 나보다 드세요? 네. 니 그래서 내가 카톡 문자 보내면 안 받나? 예? 꽃다님 뭘 생각했잖아. 안 되는 거. 하나도 안 되는 거. 니가 형님도 챙겨줘, 챙겨야 될 텐데. 형님은 니들 전부 챙겨야 돼? 이 차는 진짜 데리고 가기 힘든데, 하느라고 어림도 되는데. 시험은 말이 많아져요. 말이? 정신도 많아져요. 아, 맞아요. 뭐 하고 싶은데? 다 모든 게 다 허가해버려. 그래서 망고도 왔구나. 쓸 수 있네. 바지로 가서 바지로 갖고 있냐. 진짜 그런 게 신났다. 그 캠코더 큰 거 있잖아요. 카메라 같은 거. 그때 오래됐어. 그거 들고, 그것만 찍는다고 막 하는 거. 웃겼는데, 이게 누가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둘만 이렇게 삭삭삭 땡기더라고. 한국 사람도 별로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외국 사람 너무 모르겠네. 그래서, 와, 진짜. 스타. 아, 그래? 좀 약간. 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는데 막 아마 그랬을 거야. 어, 맞아. 맞아. 정상씨도 말하지? 말장님 문자고. 생각해. 그래? 그럼 재료빵 같은 경우는 드시오. 그냥 저녁에 많이. 저녁에 하지 뭐. 그만이야, 그만이야. 아, 따로 만나가지고요. 지금 나도 절판 오래 해서, 맨, 뭐, 단독방에 막, 바다바다 하는 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올해 또, 아침반들은, 요, 마트방이나 요 연수반 쪽은 거의 다 몇 년씩 한 사람들이니까, 안 바뀌고 계속 하는 거지, 거의 다. 내가 절판에 할 때는, 마치고, 라면 먹으러 많이 갔는데. 라면도 먹고 아침에 아침으로 간다. 라면으로 가고 편의점 많이 가시겠네요. 출근 많이 안 바꾸면 그 앉아가지고 한 시간도 수다 까다가 하고 막. 네, 계란도 먹고 막. 그 사람들끼리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요. 네, 그 계란도 팔고 계란 까먹고 막 얼마씩 걷어가지고 배비 걷어가지고 그 대전 성당 있는데 통영 장어집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이제 맞다가 그 시간 때 젊은 애가 이제 대 너도 잘해. 그 집이에요. 그 자기 엄마가 하는데 지도 맨날 같이 일을 해. 그 회식하는. 좀 그 뭐야. 딴 데가 힘들겠네. 서여구 가는데 그 자유 회집이라고 있거든. 그것도 가고 같은 그거니까. 네. 술 많이 시간에 저 저녁에가 운동을 안 하니까 더 많지 많이 먹는다. 운동하니까 술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저녁반에 술 더 적게 먹어.
다 버거예요? 오늘 소스는 따로 없습니까? 튀김 소스. 네. 그 유명한 주차장이 이제 야구 이제 수영 처음에 같이 하다가 그 형님이 이제 주무과장 하면서 이제 그 주차장을 하거든. 어제 유명한 그 따로 하 따로 하는 거예요? 네. 회사 아 그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원장이 몇 명 해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동생이고 바로 밑에 진동생이고 그 회장님이 이제 종무관을 하면서 그거를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장님이 고맙죠. 선배 6년 선배. 회장님 주장하면서 이제 그 민물집 계란 타고 형광 물어가자 이러는데 아 네 좀 이따가 맛있게 하고 차이가 사람들마다 있겠는데, 아, 좀, 면이 좀 조금 질기더라고요. 육수도 덜 우러난다 그래야지. 좀 그런 게 맛있어. 처음에 면이 등치가 아니라 막, 이것은 비슷해. 초급반, 나 그때 한참 모았다 가는데 막, 강사는 아닌데 막 줄 세운 거라. 아이스는 못하니까 뒤로 가고 먹는다고. 근데 등치가 뭐 이렇고 뭐 이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오고 이러니까 뭐지 뭐지 이래 보니까 이제 이제 막 부딪히고 이래 초급 빠질 때 조금 차이가 나도 막 부딪히고 못 가고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강사는 뭐라 뭐라 하는데 이모는 저 뒤로 가야 되겠다 저거 하고 저 분명히 잘해주 한 거죠. 그 막 손바닥도 크고 이러는데 뭐 저병 하다가 아줌마들 한 두 명 맞았어. 싸대기 병원 빨리 가면서 옆에 아 근데 손대가 많이 진짜 많이 늘었나 봐. 옛날에 뭐 물에 깔아놨더만. 야, 눈 많이 갖고 한 것 같다. 나는 배영이라 타고 싶겠다. 배영은 안 타고 안 나가. 배영이 나도 배영이 진짜 힘든데 어느 순간 조금 지나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 그때까지 안 나 진짜 아니 안 나가는 거보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늦게 같이 오고, 늦게 오고, 같이. 여자가 또, 둘밖에 없었던, 남아, 아줌마였고. 근데 둘이 좀 재밌는데. 오늘 민주하고 좀 친해가지고. 하나는 꼭대기 국밥 있다니까. 그 전날 술 먹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아는 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다 말했고 국밥 먹으러 갔는데 그 점심 먹으러 왔어. 누구? 저기 내가 그 생각 아니 아니 그 수영 강사 강사들 저는 이제 그 전날 술 먹어가지고 회장 하나
술을 왜 하겠지? 이거 뭐 드릴까요? 숟가락을 치워. 아, 숟가락 드릴까요? 그래.